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지즐이 뿅. 화를 간단하게 와이퍼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번 영상 보고 오셔도 괜찮고요. 자, 이번 영상에는요, 이 화를 사용할 수 있는 화살 그리고 관역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500억을 투자하시면 이렇게 80개짜리 산조꼬치 대 전련 테이프, 순간 접착제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네오디움 자석도 조금 필요합니다. 네오디움 자석 사이즈는 뭐 별로 크지만 않으면 뭘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크면은 앞쪽이 너무 무거워져 버리겠죠. 그리고 뭐 기타 공구들은 뭐 칼 뭐 이런 거밖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테이프를 어느 정도 감으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될 네오디움의 자석, 그렇죠? 네오디움 자석의 굵기만큼 이렇게 두껍게 싸주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굳은 것 같으면은 이 녀석들을 포함해가지고 전련 테이프를 이쪽에다가 이쪽 높이에 맞춰가지고 한 번씩 좀 더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화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관역을 만들 차례죠. 관역은 사실 여러분들이 딱히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를 열어봐라. 냉장고의 벽면이 전부 다 철판이기 때문에 이런 자석 같은 것들이 쉽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콤파스로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관역을 만들어서 냉장고를 향해서 이렇게 발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짜잔, 네, 껌따개죠. 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쁘게 달라붙어 버립니다. 자, 이 원리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쏘면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네, 별도의 스탠드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쓰다가 남은 이런 나무토막이 있어가지고 약간 사선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썰어가지고 녀석이 꼽힐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네, 손잡이에 있는 이 쇠 부분을 조금 잘라주도록 해야 되겠죠.
어, 씨. 아, 씨. 아. 아, 야, 미치. 눈 감고 쏘는 건가? 아, 씨. 뭐, 바보도 아니고, 이거. 깨. 에이씨. 두 번째 시공입니다. 아우, 진짜. 가자. 우와! 짜자잔. 님들 보세요. 이것이 바로 불사이! 는 아니고 조금 삐져나왔나? 지닌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뭐 꼭 관역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라든가 이런 데다가 간단하게 관역을 만들고 네오디움 자석이랑 꼬지 대짜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재밌게 화살 활 만들어서 재밌게 발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